안녕하세요, 하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소개할 매트리스가 바로 이 엠마 오리지널 매트리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가구를 엄청나게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때 여러 브랜드의 침대도 구경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괜찮은 매트리스를 알게 돼서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촬영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힐을 신고 서 있어서 아무래도 잘 때쯤 되면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조금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만큼 친구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엠마 매트리스는 여러 방면에서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취침 시간뿐 아니라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자주 머무는 공간이 매트리스잖아요. 그런 만큼 내 몸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엠마는 직접 사용을 해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100일 체험 서비스인데 구매 후에 100일 동안 직접 사용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혹시나 구매 후에 변심이 생길 경우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전액 환불을 해줘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하면 구매 이후 10년 동안 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퀄리티도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매트리스인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느낄 만한 부담을 잘 덜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매트리스는 프랑스, 영국 및 유럽 최다 수상을 한 매트리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상을 많이 한 만큼 품질을 인정받은 매트리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엠마만의 강점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매트리스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엠마 매트리스는 국내 전 지역 무료 배송과 함께 특정일을 지정해서 원하는 날에 배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혼자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배송받고 직접 설치를 했는데 박스에 동봉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설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을 받으면 박스 크기는 제 키에서 대략 이 정도 되는데 무게는 살짝 무겁지만 혼자 이동하는 정도로는 충분해요. 먼저 박스를 풀면 이렇게 깔끔하게 진공 포장된 압축된 매트리스가 있고 전용 커터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커터를 사용해서 포장을 제거하면 매트리스를 꺼낼 수 있고 꺼낸 뒤에 잠시 두면 매트리스가 부풀어 올라요. 진공 포장을 일반 커터칼이나 날카로운 걸로 뜯게 되면 제품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엠마는 전용 커터칼이 동봉되어 있어서 세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가로 매트리스 커버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서 커버 세탁이나 이동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기 전에는 매트리스 하나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직접 사용을 해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엠마는 독일 수면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매트리스예요. 사용자가 꿀잠 잘 수 있도록 척추 정렬이나 매트리스 압력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그 기술이 접목된 덕에 매트리스 자체의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보통 이 정도 퀄리티면은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100일 체험 서비스가 있어서 부담도 확 줄어요. 그리고 침구는 수면하는 동안 계속 몸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질과 소재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침구를 선택할 때 라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엠마는 라돈 프리 친환경 매트리스예요. 거기에 커버도 알레르기를 방지할 수 있는 커버로 만들어져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한 매트리스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추가로 유럽 대표 친환경 인증 오코텍스에서 1등급 그리고 코티티 라돈 테스트에서 합격을 한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트리스는 일상생활에서 꼭 사용을 하게 되는 중요한 가구잖아요.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마냥 푹신하기만 한 매트리스가 아니라서 꾸준히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매트리스 내부 레이어에 있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위쪽 파란색 레이어는 에어고슬 폼이에요. 수면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엠마는 이
에어구슬폼이 열리고 50% 이상 공기로 채워져 그 열기가 분산되고 통풍이 되면서 수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아래로는 고밀도 점탄성 메모리폼이 있어요. 매트리스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누운 자세에 따라 탄성이 떨어지거나 모양 변형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메모리폼은 고밀도의 높은 탄력성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몸의 압력을 매트리스 전체로 분산해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돼요. 하단에는 HRX 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엠마의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폼이 뭐냐면 가족과 함께 침대를 사용하다 보면 옆에서 뒤척거리면 같이 막 요동치기도 하잖아요. 그때 물결 무늬로 이루어진 폼이 충격을 흡수시켜서 옆 사람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 7개 부분으로 나눠서 몸이 가하는 압력을 분산시켜요. 이렇게 되면 누웠을 때 허리를 바르게 잡아줘서 허리 통증이 확실히 덜 느껴지거든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물잔을 두고 옆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물잔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하나의 매트리스지만 독립성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엠마 오리지널 매트리스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특징인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구멍이에요. 그래서 탄력도 좋고 통기성도 좋아서 더 안정적으로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레이어는 커버를 한번 벗겨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저는 주로 라텍스 매트리스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메모리폼 매트리스로 엠마를 사용해봤는데 메모리폼 매트리스의 장점은 잘 살리면서도 단점은 잘 보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먼저 첫 번째 장점 온열기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메모리폼은 보통 온열기구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메모리폼 자체가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열 배출이 안 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매트리스 자체가 굳어서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엠마는 온열기구 사용이 가능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척이에요. 보통 스프링 매트리스는 세척이 불가능해서 침구 청소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따로 커버를 벗겨서 세척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사이즈예요. 싱글 사이즈부터 슈퍼 싱글, 유럽 슈퍼 싱글, 더블, 퀸, 킹, 라지 킹까지 무려 7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가구 배치나 방의 공간은 집마다 다 달라서 원하는 위치에 쏙 들어가는 매트리스를 찾는 게 일이죠. 그런데 사이즈가 다양해서 방 컨디션에 더 딱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단점은 첫 번째, 바로 무게예요. 앞에서 혼자서도 설치가 수월하다고 소개를 했지만 이건 측면에 있는 손잡이 덕분에 수월한 거지 엠마 매트리스 자체가 가볍지는 않아요. 메모리폼 소재의 매트리스는 대체적으로 밀도가 높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지 않으면 이 정도 크기는 무게감이 꽤 나가서 손잡이를 잡고 끌거나 밀어서 이동을 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 취침 습관에 따라 낯선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라텍스와 비교를 해보면 라텍스와 메모리폼 모두 탄성이 잘 느껴지지만 라텍스에 비해 메모리폼은 더 푹신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딱딱한 침대를 선호하거나 바닥 취침을 하던 분들이라면 처음 사용했을 때 낯선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렇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은 적응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뒤척임이 많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꾸준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해보길 추천해요. 자, 오늘 이렇게 엠마 오리지널 매트리스를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설치를 하고 살짝 걸터앉아만 봤을 때도 원래 사용하던 다른 매트리스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뭔가 편하고 포근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스르르 눕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서있는 시간이 길어서 누웠을 때 허리 통증이 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계절 상관없이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서 건강까지 챙겨서 안심하고 취침하길 원한다. 그러면 추천합니다.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도 좋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만 알고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아까도 말했듯이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퀸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을 보고 엠마 매트리스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엠마 홈페이지에서 제품과 프로모션, 할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링크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끝으로 기한 제한 없고 중복 사용 가능한 5% 할인 쿠폰도 아래쪽에 공유해둘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